동화를 보면서 우리 몸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코가 하는 일은? 아침 햇살이 지우방 창문을 똑똑 두드려요. 지우는 두 팔을 번쩍 들어 기지개를 켜요. 아, 잘 잤다. 지우는 일어나서 곧바로 욕실로 가요. 손에 물을 묻히고 비누로 거품을 몽글몽글 내서 세수를 해요. 아, 비누 거품이 코에 들어갔어. 숨을 못 쉬겠어. 얼른 물로 거품을 씻어내니 막혔던 코가 뻥 뚫려서 코로 시원하게 숨을 쉴 수 있어요. 부엌 쪽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나요. 지우는 그 냄새를 맡느라 코를 벌렁벌렁해요. 고소한 냄새. 엄마가 김을 구우시나 봐. 맛있겠다. 지우는 수건으로 얼굴을 재빨리 닦고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이렇게 우리는 코로 숨을 쉴 수 있고 맛있는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입이 하는 일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냐, 너도 잘 잤니? 어서 밥 먹자꾸나.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밥을 김에 싸서 꼭꼭 씹어 먹었어요. 고소하고 짭짤한 김은 정말 맛있어요. 이번에는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운 계란말이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엄마, 정말 꿀맛이에요. 그래, 고맙구나. 많이 먹으렴. 지우야, 이 나물도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렴. 지우는 나물을 입에 넣자마자 울상을 지었어요. 으악, 써. 이렇게 쓴데 맛있다고요? 입으로는 음식을 먹고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를 나누고 칭찬도 할 수 있어요. 또 즐겁게 웃을 수도 있지요. 귀가 하는 일은? 식사를 마친 지우는 엄마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요. 지우야, 안녕? 잘 잤니? 오늘은 더 예쁘구나.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월, 월, 왈, 왈. 옆집 강아지 장군이도 반가운지 꼬리를 흔들며 짖어요. 띠띠, 빵빵. 아이쿠, 깜짝이야. 자동차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려요. 짹짹, 짹짹짹. 경적 소리에 놀란 참새가 아이 시끄러워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면 이렇게 재미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눈이 하는 일은? 오늘은 엄마께서 직장을 쉬는 날이라 지우가 보고 싶어하던 연극을 보러 극장에 왔어요. 엄마와 지우는 미리 끊어둔 표를 내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표에 적힌 번호를 찾아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께서 손가락을 세워 입에 대고 지우야, 연극이 시작되면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돼? 라는 눈짓을 보내셨어요. 네, 알겠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눈짓을 보냈어요. 우리는 눈과 손으로 말을 주고받기도 해요.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피노키오의 말이 끝나자마자 코가 쑥 늘어났어요.
말썽쟁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지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그리고 고래가 할아버지를 삼켰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또 피노키오가 할아버지를 구한 후 진짜 사람이 될 때는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지요. 우리는 눈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재미있는 연극을 볼 수도 있어요. 손이 하는 일은? 연극이 끝나고 지우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세요? 상추를 심고 있단다. 지우가 도와주겠니? 네, 좋아요. 할아버지께서 이미 호미로 흙을 파서 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흙을 만져보니 차갑고 꺼끌꺼끌한 느낌이에요. 할머니께서 상추 모종을 가져오셨어요. 상추 모종은 아직 어린 상추를 말해요. 잎이 보들보들 보드러워요. 이 상추 모종이 자라면 맛있는 상추가 되지요. 할아버지께서 호미로 지우 주먹만한 구덩이를 만드시면 지우가 작은 손으로 그 안에 상추 모종을 심었어요. 그런 다음 할머니께서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듬뿍 주셨지요. 우리는 손으로 감촉을 느낄 수도 있고 식물을 심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을 소중히! 지우가 집안으로 들어서자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손부터 깨끗이 씻어야지. 네, 엄마. 그런데 왜 손을 씻어야 하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데다 흙을 만지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병균이 손에 많이 묻었기 때문이야. 병균은 병을 옮기기 때문에 위험하지. 하지만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병균이 거의 다 사라진단다. 손뿐만 아니라 소중한 우리 몸은 늘 깨끗하게 하고 잘 보호해야 해요. 눈을 보호하려면 책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지 말아야 해요. 눈이 나빠지면 나중에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게 되지요. 코는 항상 깨끗이 하고 함부로 후비면 상처가 나니까 절대 후비면 안 돼요. 식사 후에는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해요. 이가 썩으면 너무 아파서 음식을 씹을 수도 없지요. 또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크게 듣지 말아야 해요. 계속해서 크게 들으면 나중에는 작은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지우는 방으로 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외출을 하고 상추까지 심느라 피곤한지 금세 새근새근 낮잠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한 지우의 눈, 입, 귀, 손도 이제 지우와 함께 쉬어요. 하지만 코는 쉬지 못해요. 왜냐고요? 코는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눈, 코, 입, 귀, 손은 무슨 일을 했나요? 지우처럼 바쁘게 움직였나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 엄청나게 신나는 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